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임판사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부산고법은 탄핵안 가결로 임판사의 직무가 정지돼 업무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임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여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임판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